지금 시간이 오전 11시 반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지게골역 3번 출구입니다. 오늘은 장고개로 부산 문현동과 우암동을 잇는 고개죠. 거기를 타고요. 우암동 소망마을,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여기서 소를 키웠죠. 그래서 소를 다시 또 검역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막사를 한번 탐방해 보겠습니다. 네, 또 4km에서 약 한 5km를 잡는데요, 트레킹을. 항상 변수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종착지는 아마 문현영이 되지 싶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오늘의 트레킹 맵입니다. 4km, 5km 되겠죠? 문현 성당을 지나고요. 문현 교차로 버스 이제 장고개로 접어듭니다. 문운동과 우암동은 있는 고개. 역시 어필은 힘이 듭니다. 지금 장고개를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재개발을 해야겠다. 부산에 재개발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여기 철거해놓은 거 보니까 재개발하는 것 같다. 그래 해야 돼. 옛날에 부산장을 표현해놨네. 이 장고개를 넣으면은 이 부산장이었거든. 장고개라네. 우암동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고개 넘을 때 장을 보러 넘던 장고개였다. 옛날 이 고개길은 우암동, 간만동, 용당 사람들이 부산장
현재 자성대 서쪽변 부산 진시장 일대 장터를 말하네. 그래요. 참 추억 있는 장터죠. 고객들이죠. 생일 주말. 장고객 숙박. 대중고등학교, 대전미래고등학교. 여기가 장곡에 뭐 상거리 좀 이래 되네. 대전고등학교 상거리. 재개로 하네. 다 철거네. 장곡의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장곡의 고개. 장곡의 물의 수산. 철거가 많이 붙었네. 성천초등학교. 아, 여기도 시도가 바뀌겠구나. 시도가 바뀌어. 자, 장곡이라는 표시를 여기다 해놨죠. 장고개를 뒤로 하고요. 구암동 소막 마을로 이동합니다. 현재 1km를 이동하였으며 2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자, 부산바다와 강대교, 즉 부산항대교, 그리고 동래산. 임시도로구나. 장비가 좋았어. 뭐 산 한 개 뭉개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성지초등학교가 산 꼭대기에 있다. 왼쪽은 장고개로, 오른쪽은 솔밭로. 보암동으로 접어들었네요. 보이는 건물이 동항 성당이죠. 제법 유명합니다. 저기 이게 또 내호
냉면이 또 유명하죠. 야, 건물이 너무 아가새가지고요. 재개발을 해야 되는 기라. 자, 지금 동항성당 예수상을 보고 계십니다. 한번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동항성당 가는 길. 자, 여기 내호냉면 있죠. 자, 오늘의 최종 목적지 소망마을로 갑니다. 요 사이에 보면은 내호냉면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낡은 집입니다. 출수가 뭐 이래 번호서 뽑고. 4대째 가업 있는 중. 현재는 장사가 잘 됐고, 여기도 철거가 되는 모양입니다. 시장인데 영업도 안 하네요. 만화 휴게실. 소망마을 주민 공동체 센터. 안 그래, 돈 받아야 되거든. 우리 집 누룽이 돌아온 날. 은행을 복원하고 나면 입과 등록 문화재. 여기 다 사람이 살아들였습니다. 이게 산 우암동 소망마을 주택. 연간 12,000마리를 수출했다 그러네요. 와. 여기도 소막사예요. 근데 여기 다 이것들 사람들이 두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곳 우암동 소막마을은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오늘날 부산시 우암동 일대의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산업시설과 함께 우리나라의 소를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한 위생급육소, 그러니까 혈청소요. 만남군이 혈청소를 그랬죠. 그 위생급육소 및 소막사 등의 시설을 조성하였죠. 뭐 우암동이라는 지명은 뭐 오래전부터 이곳에 소의 형상을 한 바위가 있어가지고 붙여진 명칭이라 그래요. 그 바다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지형 변화로 인해가지고 그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건립된 소막사가요, 여기 다 소막사입니다. 19동으로 알려져 있대요. 응? 우암동 소막사는 일제강점기 소들이 머물던